저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위원장 김재현입니다. 15만 조합원 중에 2030 청년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발언할 내용은요, 청년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자살을 하고 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과 대책은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제대로 이게 계획이 마련되고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2021년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보면은 공무원이 일하다가 죽은 케이스가 5년간 사망이 341명, 과로사가 113명, 자살이 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의 사직자가 2017년에 5,100여 명에서 2021년에는 1만 명까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설문, 통계조사에서 보면 그 원인이 명확합니다. 낮은 보수, 악성 민원, 그리고 과다 업무 순으로 이렇게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낮은 보수인데요.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실태조사에서 5년 차 이하 20, 3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가 낮은 보수를 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계학회에서 자료를 냈었는데요. 2023년도 1인 무주택 가구 노동자가 월 생계비가 241만 원입니다. 근데 구급 1호봉 지금 200만 원 정도 실제 못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이 된지 12년 차입니다.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실수령으로. 이걸로 애 낳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둘째로는 악성민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이런 악성민원이 4만 6천 건이 집계되었는데요. 사실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가 정부고 지자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다한 업무입니다. OECD 평균 정부 인력 규모가 17.9%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8% 정도입니다. 인력은 절반도 되지 않는데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 자연재해, 그리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력 확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력 감축을 이제 밀어붙이고 청년 공무원들을 자살하거나 퇴사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는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4년에 공무원 임금 월 37만 7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이 비정상적인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퍼센테이지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고위직하고 1%라 치더라도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이 저임금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하는 거고요.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물가가 올랐는데 1%대 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7.4%에 내년도 2.5% 물가 인상률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보니 37만 7천 원이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분 인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노동자 같은 경우에 1.5배를 받습니다. 통상시급에. 근데 공무원은 55%를 꼽아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야간근무하는, 그러니까 밤늦게 하는 근무가 더 적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매칭해서 보면 한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이.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정상화, 그리고 월 정액 37만 7천 원을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악성민원 근본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를 현장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좀 하는 방안이랑, 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민형사상 지원과, 그리고 이게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폭 확충해서 지금 인력 업무 과다로 더 이상 청년 공무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악성민원 근본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청년 공무원들이 더 이상 공직을 떠나가고 자살하고 퇴사하지 않도록 같이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예, 우리 김재현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그런 근로 조건의 문제는 사실상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냐. 또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박봉, 또 이를테면 초과근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국민 일반에 있는 것은 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노동 현장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노동의 어떤 근로조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되지 못하고 또 정치권 국회에서도 잘 다뤄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급 공무원 1호봉의 임금이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도 그렇습니다만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50만 원이다. 적어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급여는 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액제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매우 타당한 얘기 같아요. 그 고위 공무원이나 하위 공무원이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 1%, 2% 올린다고 하면 급여를 많이 받는 고위 공무원들은 또 그만큼 액수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액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도 하후 상박의 원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많이 올리고 고위 공무원들은 임금을 올리더라도 조금만 올리고 하는 뭐 이런 원칙들을 좀 확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초과 근무 수당은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화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일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으로 다뤄야 될 사안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정부가 공무원들의 처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일이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법률 입법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또 인사혁신처 이런 쪽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 환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성 민원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것처럼 2018년도인가요? 민원실에서 엽총을 쏘는 일이 발생했죠. 또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쇠파이프를 휘둘러가지고 공무원이 이렇게 중태에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터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겠는데 이 공무원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간의 감정노동자들의 감정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문제는 많이 인식이 환기되어 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유난히 이것 역시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자 뭐 청원경찰 같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정부가 좀 지원하도록 하고 하는 일들 또 이걸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문제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 시각은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이런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적어도 법정 근로시간 또 저 연장근무를 한다고 할 때 주 52시간 만큼 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는 일이 있는데 고위공무원들은 이거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 기록을 한다 해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일들이 좀 없어서 그렇게 공짜 근무 이런 또 과다 업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환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전자장치에 정확하게 기록하게 해서 초과 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역시 아까 초과 근무 수당을 현실화하고 정상화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요. 본격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심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노동위원회와 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입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